일단은 저희가 곤충에 관련돼 있어서 수업을 하든가, 특히나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곤충을 갖다가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항상 이야기가 들어지는 것 중에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곤충에는 피가 있나요? 심장이 있나요? 곤충은 코가 어디에 있나요? 숨을 어떻게 쉬나요? 뭐 생각이 가능한가요? 아플 수 있나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인데, 요거를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요걸 모아본 순서대로 해서 각각 곤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삶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서 곤충 오디세이에서는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곤충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밟으면 꿈틀하고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인간하고 못지않게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진화가 돼서 성공을 한 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 어떻게 얘네들이 성공된 생명으로 현재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곤충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혈관이 없습니다. 네, 곤충은 혈관이 없고요. 이런 그 양서류나 포유류나 아니면은 저희 뭐그 파충류나 이런 쪽에서는 그이 혈관들을 갖고 전부 다그 혈관 내에서 피가 순환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혈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심장인지는 모르는데, 누구는 여기 이거를 심장이라고 하고 영문에서도 하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누구는 심장이 아니라고 해서 좀 애매하기는 하는데요. 얘네들은 등 쪽으로 해서 혈관 비슷한 걸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펌핑 작업을 작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 판막이 있어서요, 얘네들을 콕콕콕콕 눌러줘서 이게 피가 순환이 돼서 좀 이쪽으로 거꾸로 들어가게 해서, 아, 그냥 펌핑 작업을 하니까 심장이구나. 근데 심장이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래서 보통 등핏줄 아니면 등혈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심장 내에서는 각각에 대한 그 기문들이 열려 있는데요. 요거는 오스티아라고 얘기를 해요. 오스티아라는 게뭐 적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원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등핏줄의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혈관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몸속에 있는 이 피들이 요 구멍에 들어가서 펌핑 작업을 해서 펌핑해서 다시 몸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식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을 다치든 같은 거 해서 피가 나온 다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색깔이 없어요. 혹시 곤충을 갖다 한번 밟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진액 같은 것들이 찍 나오잖아요. 노란색일 때도 있고 녹색일 때도 있고,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헤모시아닌이라고 합니다. 피가. 이거는 뭐냐면 이 인간이나 포유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서는 피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은 산소하고 막 결합이 돼서 산화가 되면 빨갛게 변하는 듯이, 요 구리는 산소하고 결합이 돼버리면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피의 구조가 헤모시안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 헤모시안 이 뭐냐면, 얘네들은 그저첫번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어디에서 쭉 거슬러 왔냐면 절지생물에서 왔는데요. 절지생물 이전에는 척추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환영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해파리라든가 아니면 오징어라든가, 이런 애들이 쭉 거슬러 오면서 어떤 놈들은 몸속에다가 뼈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척추동물로 진화가 되고, 얘네들은 자기 온몸을 감싸서 온몸의 주위를 딱딱하게 뼈 형태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형태로 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커다란 조상들은 이 피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리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헤모시니안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로, 아시겠지만 이 피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각각 세포에다가 산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영양분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 곧 말씀을 드렸고요. 그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아주 결합을 잘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는 그렇게 숨가쁨이 없습니다.
때 운동을 하고 열심히 달려온다 그러면 숨이 막 가빠져요. 그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산소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폐에서 신호를 보내죠. 빨리 펌핑을 해갖고 빨리 세포 사이사이에다가 막 공기를 주입을 하죠.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각각의 세포에다가 기관에다가 산소를 막 운반을 해주는데 이 우리가 같이 빨간색의 피가 아니라 구리의 피는 이 운동,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그 양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곤충이 크고 싶어도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한 거는 몸집을 작게, 작게, 작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석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잠자리가 70cm가 돼 있었고 그때 그 지네의 형태, 커다란 지네의 형태도 보면 거의 늑대 크기로 그 정도로 자라고 있었더라. 그때는 왜 그렇게 컸느냐? 그때는 산소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산소량이 이 해모시아니는 산소는 그렇게 부족하긴 없는데 환경에 산소를 갖다가 많이 넣어주니까 얘네들이 클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만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산소가 그다지 없으니까 이게 그 생명 그러니까 각각의 전파가 되는 구조에서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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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구리로 되었는데 장점이 뭘까? 얘네들은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산소량이 적어지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겨울에 다니다가 발꼬락이 엄청나게 시린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동상을 걸린다고 하는데 동상에 걸려서 커다랗게 된다 그러면 조직이 파괴가 돼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얘 이 그 해모시아인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현저하게 뚝 떨어져요. 운동량이. 근데 구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약간 부족하나마 추워도 더워도 동일하게 산소량을 운반을 해줘요.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은 얘네들은 동면을 하는데 동면을 할 때도 꾸준하게 산소량을 갖다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워도 그래서 얘네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할 정도로 움직이지를 않는데 얘네들이 조금 온도를 높여주면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구리라고 하는 피에 대한 그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들은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 그 저희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우리 옛날에는 연탄난로를 폈잖아요. 그래서 연탄에서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네 우리 그 사람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림프가 굉장히 잘 그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는 혈액 그저 핏줄로 이루어져서 혈액이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게 또 림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림프관이 뭐냐면 얘네들이 정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정차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상이라고 해서 피를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피가 나기 전에 약간 뭐 지물 같은 그 맑은 그 물들이 촥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림프액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몸에 그 병이라든가 어떤 그 위해균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걔네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는 건데 얘네들은 아예 피에 그런 성분들을 갖다 섞여놓은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곤충에는 커다랗게 순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숨을 쉬죠. 그러니까 숨을 쉰다고 하는 거는 외기의 산소를 내 온몸에다가 온몸의 세포에다가 조직에다가 산소를 계속 주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호흡인데 이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배에다가 여기가 이제 그 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에는 8개의 기문을 갖고 있고요. 가슴에 2개의 기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콧구멍으로 해서 들숨 날숨을 다 쉬는 구조로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하고 배에 2개의 역할을 하는 기문을 통해서 산소를 유입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온몸에 조그만 기낭을 만들었어요.
이게 헤모시아닌이 워낙에 산소량을 전달해주는 양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조직에다가 조금의 공기구멍을 만들어놓은 형태로 진화가 됐습니다. 네네. 기문은 문이 좀 해가 숨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낭은 그냥 공기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기관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입에서 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 통로를 기관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정말 폐가 없어요. 대신에 폐가 없어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게 되면 폐에서 그 모세혈관에 의해서 강제로 피하고 산소를 갖다가 막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폐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폐는 그냥 몸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곤충은 폐가 없더라. 그게 바로 개방혈 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장수풍뎅이의 유충인데요. 얘네들을 정말 제일 그저 기문이 잘 보이는 거를 이제 골라오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제 배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8개의 지금 기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슴에 이제 2개가 있는데 아직은 성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문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문이 얘네들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땅속이나 아니면 부엽토 속에서 살게 되는데 부엽토 속에 들어가서도 이런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산소 호흡을 한다는 것. 자, 그래서 호흡기에는 지금 이 빨간색이 아까 얘기했던 등핏줄이고 이 파란색이 뭐냐면 기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관지, 때로는 기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노란색은 얘네들의 소화계. 그래서 뭐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항문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보라색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얘네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온몸에다가 그 산소를 갖다 쫙 뿌려대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혈관들한테 그 산소가 다 유입이 되고 등배출에 의해서 걔네들은 혈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순환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몸집이 작아진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앤 게 아니라 각각의 온몸에다가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폐라든가 그런 그 조직들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아진다든가 민첩하게 움직인다든가 이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가장 자기네들이 최소화해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한번 봤고요. 신경계는 아까 얘기했었던 제가 저 보라색이라고 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게 아주 재미있어요. 얘네들은 뇌가 있을까? 그래서 당연히 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인간의 뇌나 포유류나 파충류의 뇌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가령 그냥 그 쉽게 생각을 해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뇌의 역할이 전부 우리 그 온몸에 대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자율신경계라든가 온몸을 조직을 하고 있는 중앙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중앙 집중이 아니라 분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면은 이 뇌가 모든 행동들을 다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 스스로 움직여지는 균형 감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그 컨트롤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컨트롤들을 다 분산을 시켜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중앙 집정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 같은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집안 분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고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중대내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럼 얘네들은 뭔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운동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런 식의 역할을 해서 분산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떤 그 효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저는 저 어렸을 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게 지금 지네입니다. 그 지네나 아니면 다리가 많은 그 절지 동물들 다지아문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보면 혹시
다리가 안 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다리가 어쩔 때는 넘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다리를 제어를 하다 보면 야 얘네들 다리 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리가 꼬이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들은 뇌에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가 아니라 밑에 있는 세포판에서 얘네들을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의 그 구조를 갖고 있냐면 아 나는 앞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다리가 저절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 다리가 움직이는 거 보면 물결 파동형으로 쭉 움직이죠. 그래서 다리가 가야지 하는 움직이게 되면 뒤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주르륵 따라서 다리가 움직이는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지방분권형으로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좀 여성분들 많으신데 요 이미지가 괜찮은지는 모르는데 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그래서 요게 다 각각의 신경절을 갖게 되는데 얘네들은 소화계 아니면 그 생식계 그 짝을 이루어야 되는 모든 요런 그 구조들이 뇌하고는 별도로 움직여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요 이미지가 보시면 요게 지금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뭐 좀 이상한 점 없나요? 요 이미지에? 네, 머리가 없어요. 네, 거꾸로가 아니라 요 밑에가 큰 놈이 앞놈이고요. 얘가 순놈이에요. 네, 순놈은 조금 작고 앞놈이 커요. 그 곤충의 대부분이 보면은 앞놈들이 큰데요. 특이한 거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순놈이 또 크죠. 그건 뭐냐면 순놈이 오히려 보면은 나 좀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쇼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선택권은 앞놈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많이 화려해져야 되고 많이 커져야 되고 여성들이 이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는데 거의 곤충의 생태계에서 보면은 암컷들이 많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머리를 먹어버려요. 네. 근데 그 얘네들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생식을 하게 되고 나서 이게 많은 운동량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빨리 먹이원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먹이원을 그 수컷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거기서 거의 그 교미를 하면서 그냥 순놈을 잡아먹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의식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전혀 본능대로 하는 버러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거를 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굉장히 지금 본능적으로는 교미를 하고 있는데 얘가 나를 잡아먹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암컷은 일단은 머리를 없애서 그런 생각들을 없애버려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이 온몸에 있는 신경절이 생식계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먹어도 계속 교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곤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는 이제 머리를 뭐 그건 조금 틀리긴 한데 얘네들이 머리가 없는데도 막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운동신경계가 다 이제 따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곤충의 차이점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나 의식은 모르겠는데 많은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곤충은 아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못 느끼지 않을까. 그 근거는 뭐냐면 이 통점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그 신경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그게 없다라고 해서 아마도 통증을 못 느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뿐인데요.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도 통점이 없으니까 그 고통을 못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 이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점차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곤충은 아픔을 못 느껴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더 그 연구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얘네들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내 몸을 위안시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거든요. 얘네들도 철저하게 본능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통점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구조로 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곤충이 자의식이 있을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존재일까? 이것도 조금 이제 설은 많은데요. 호주의 뭐 그 이러한 이제 교수님이 그 주장을 이제 강하게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뭐냐면 곤충은 아까 그 뇌에서 보면은 그 앞에 전대뇌, 중대뇌 요것들을 신경적으로 중추신경계라고 하거든요. 뭐 중추신경계가 중심 복합체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근데 곤충은 분명히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행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행동하는 패턴들을 보고 아 얘네들이 자의식이 있을까? 나를 느낄 수 있을까? 공간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느낄까? 뭐 이제 그런 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 꿀벌에서 찾았어요. 이 벌은 이런 뭐 먹이원들을 찾기 위해서 막 그 꿀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꽃을 찾게 되는데 그런 찾으려고 하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한참 다니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꿀을 채집을 하고 집으로 올 때는 바로 직선거리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네들도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내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까지도 있어서 여기서 최단거리로 오지 않을까 행동 패턴에서 봐서 그래서 아마도 곤충도 자기의 그 자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그 곤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그 생각들이어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얘네들의 신경계를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감각계 그래서 보고 듣고 마시고 먹고 건드리고 하고 하는 이 감각계를 한번 볼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곤충의 입의 종류별로 있는데요. 첫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진화라고 하는 게 곤충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시간에 태어나서 수많은 그 멸종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살아나고 환경에 적응을 하고 해서 현재까지 살아와 있는 종인데요. 인간은 뭐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약에 뭔가가 필요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멸종이 됐었어야 될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겨울에서 추위를 갖다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추우면 죽어야 돼요. 그럼 이런 우리는 환경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멸종이 돼야 되는 종인데도 살아남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인간은 이 진화가 적응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고 환경이 있으면 주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망치, 우리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 우리가 뭐 집을 짓 때 뭐 이런 도구를 갖다가 우리는 스스로 극복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 모든 장치를 온몸에다가 부착을 하는 식으로 발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입인데 얘네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이 바뀌게 되고 이런 그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행위에서 도구처럼 이제 막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비류에서 대롱 그 형태로 해서 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꽃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꽃샘이나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은 꽃숯을 그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말아져 있는 이 그 입을 쭉 해서 그 속에다 집어넣는 쪽으로 발달이 됐고요. 노린자나 매미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나무에서 자기 그 입을 갖다 뚫어서 그 나무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는 식으로 발달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여리여리여리 하니까 이렇게 감아서 다녀서 꽃에 그냥 그 꿀샘에다가 담가서 쭉 빨아먹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나무를 뚫어야 되니까 딱딱해요. 그럼 얘네들은 온몸이 거추장스러울 텐데 입이 움직여요.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입을 자기의 그 가슴에서 배에다가 딱 달라붙이고 다니게 돼요.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됐고요. 아마도 잠자리, 메뚜기, 사마귀가 우리 포유류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대형 고양이과처럼 육식을 하고 있는 사자, 호랑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먹이온들을 다 씹어서 먹는다든가 잘라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달이 돼 있어서 씹는 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는 전형적으로 핥아요. 핥다 보니까 얘네들은 혓바닥이 자꾸 앞으로 나오는 식으로 구조로 진화가 만들어졌고요. 모기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혹시 모기에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모기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 도구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역할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형태가 이제 바뀌었다고 하면, 얘는 아예 그 다용도 도구를 자기 몸에다가 지녀버린 형태로 진화가 됐어요. 그 전에 일단은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슴벌레를 하게 되면은 사슴벌레는 앞에 입이 커다랗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이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입이 아니라 턱이에요. 근데 턱의 형태가 이 씹는 형태로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과시용으로 이제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암컷한 때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장신구의 형태. 때로는 그 이 암컷하고 쟁탈을 하기 위해서 수컷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그 존재, 이런 식으로 발달이 돼 있지, 이 먹는 거의 형태로 발달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게 그 알고 있는 그 커다란 턱의 형태인데, 실제 입은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렇게 무슨 마치 그저 저기 같죠? 빗자루 같죠? 요것들이 그 이 나무의 진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참나무에 그 달라붙어서 그 진액을 갖다가 이게 그 빨아먹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혓바닥을 적셔갖고 그거를 빨아먹는 형태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의 형태는 다용도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예요. 피부를 갖다가 먼저 찢으려 그러면 위치를 선정을 딱 해요. 아, 나 여기다가 뚫어야지. 들어가면 옆에 있는 것 중에서 도구 하나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살결을 콕 찍어서 찔러줘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게 하나 해서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그 톱니 구조로 그 되어 있어서 살갗을 찌르고 집어넣고, 그러고서 얘네들을 갖다가 피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요럴 때에는 사람이 따끔하게 되는데, 찢어져서 이제 따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워낙에 미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기가 찔러도 사람이 못 느껴요. 근데 따끔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항응고제를 갖다가 주입을 해요. 이게 항응고제가 뭐냐면, 피는 공기 중에 딱 노출이 되면 딱지가 생겨서 얼른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굳지 못하게 하려고 딱 찌르자마자 여기에서 바로 저기 막 그 항응고제를 갖다 쫙 뿌려요. 그럼 그 주위에서는 피가 응고가 되질 않아서 그래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응고가 들어갈 때 그때 아파진다.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제를 하는 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혹시 그 먼저 시간에 그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자교성 곤충이 뭔가요?라고 하는 것들 한번 질문. 아, 네. 자교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네들은 씹는 입이 있고, 또 조금 더 세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걸 자르는 입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보면은 이 개미류 중에서도 보면은 버섯을 키우고 있는 개미들 혹시 아시나요? 네. 얘네들은 버섯 농장을 갖다 자기네 집에서 버섯 농장을 키워요. 때로는 가축도 사육을 해요. 진딧물을 갖고서 진딧물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다 탁 집어넣고, 예. 네. 그래놓고 이 진딧물의 청적은 무당벌레거든요. 무당벌레가 오면 막아줘요. 못 오게. 그리고 얘네들에서 이제 그 진딧물을 쭉 빨아먹고 슥 가서 그 촉수를 톡톡톡톡 건드리면 그 진딧물이 엉덩이에서 그 얘네들이 좋아하는 단물을 쭉 빼줘요. 이제 그거를 들고 걔네들은 이제 섭취를 해요. 이런 정도로 이제 개미는 때에 따라서는 입이 자르는 입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해충하면은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건 뭐냐면 내가 물릴 때 피해. 그래서 모기나 아니면 벌레 뭐 이런 애들이 찌를 때, 자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칼한테 그 비면은 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자르다, 그리고 찌르다, 찌를 교. 그래서 자교성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찌르든가 찢든가 꽂든가 뭐 이제 이런 그 형태의 그 곤충을 그 1차의 그 피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곤충들은 각각의 내가 뭘 먹느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게 그 도구들을 갖다가 스스로 온몸이 도구화가 돼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은 한번 이제 입의 그 소화계에서 시작점인 이제 입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됐고요. 자,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작사를 갖다가 턱으로 만들어 버리는 애 동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앞다리가 아니라 턱이에요. 다시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니까. 자, 얘네들이 상황을 보다가 네, 다시 시작이 되는데 너무 빠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보면 얘가 밑에 있는 턱이 쭉 따라와서 작살처럼 물고기를 확 잡아버리죠. 네. 스스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이 얘네들이 왕잠자리의 애벌레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벌레라고 하는데 그 조금 종류는 틀린데 왕잠자리 유충인데 얘네들이 아주 포식자예요. 그래서 온갖 동물들 하다못해 이렇게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다 잡아먹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 이 턱을 갖다가 발달을 시켜서 작사를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입의 구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을 보는데 그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제일 구차하는 게 팔이잖아요. 예. 뭐, 막 이렇게 없애라고 해도 또 달라붙고 하는데, 얘네들의 제가 흔히들 이제 아시겠지만, 미각이 혓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에도 그, 이 맛을 느끼는 그 미간세포가 다리에도 있다는 거. 곤충들은 종류에 따라서. 근데 어떤 종은 날개에도 있어요. 날개에도 맛을 느끼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꼬치라든가 네, 이런 쪽에 달려들게 되면 이제 온몸이 이제 그 꽃의 형태로 가게 되는데 내가 굳이 입을 안 갖다 대도 아 얘가 그 꿀이 맛있어 안 맛있어 하고 있는 그 정보들을 알게 되고요. 굳이 안 앉아서도 거기에서 풍겨내는 그 화학물질을 갖다가 인지하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제가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끝, 발끝 그리고 지금 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산란관 그게 뭐냐면 내가 산란을 할 수 있는 그 항문 그 곳 쪽으로도 그 저 미각기가 있고요. 더듬이는 당연히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또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아마도 전 지구상에서 생명체를 봤을 때 더듬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더듬어서 그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생명체는 오직 곤충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우리 그 포유류 중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고양이의 수염을 자르면은 어디를 다니지를 못해요. 예, 가령 이 수염은 자기가 어떤 좁은 길을 가는데 요 수염의 꺾이는 형태에 따라서 아, 내가 지나갈 자리 안 지나갈 자리를 인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라버리면 얘네들이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것처럼 조금 비슷한데 이 곤충들은 모든 후각을 더듬이 형태로 그 후각을 갖다 느끼는 그 구조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요 후각이 발달이 돼 있어서 서로 요 후각을 갖고서 커뮤니케이션을 교류를 해요. 그래서 그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일벌레가 저 일개미들이 뭉 찾으면서 이제 먹이를 갖다 찾았어요. 그래서 끌고 올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엉덩이에 있는 페로몬을 팍 발사를 해요. 나 여기 있는데 먹이 있어. 니들 와야 돼. 페로몬을 팍 발사를 하게 되면 집에 있는 모든 일개미가 정확하게 그 길을 가요. 정확하게 가서 같이 먹이를 다 뜯든지 끌고 오든지 해갖고 먹이원을 갖고 옵니다. 이런 거 교류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촉수가 더듬이를 갖고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이루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도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나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멀쩡 이런 야행성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의 좀 그 이 더듬이의 형태가 커지는 거고요. 풍뎅이는 또 좀 신기하게 생겼고 모기의 형태는
또 이게 그다지 그렇게 막 커지질 않았는데 제일 얘네들은 민첩성이고 그다지 그렇게 교류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좀 단순화시키고 있고요. 하늘소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왜 단순하냐면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향기나 그런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다니면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상황을 갖다가 인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특히나 요 나방 같은 경우에는 5km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 암컷에서 뿌려지는 그 신호를 갖다가 자기가 그 인지를 해요. 자, 그래서 후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소리를 듣는 것 중에서 제일 발달이 되어 있는 게 귀뚜라미 아니면 매미, 메뚜기 목 곤충이라고 해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온갖 풀벌레 소리들이 제일 시끄러울 때예요. 조만간에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기 때문에 아직 미처 그 짝짓기를 못한 애들은 어마어마한 구애 활동을 하죠. 그게 뭐냐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으러 와 라고 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요 소리를 내서 듣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여치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 요 관절 끝에 예, 저기가 있어요. 예, 그 소리를 듣는 예, 것들이 있고요. 정말 그 안쪽에 구막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아까는 등판에 숨구멍 아까 보셨죠? 기문이라고 한 거. 예, 그 기문을 통해서도 이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밤나방, 동나방, 하늘나방 얘는 보통 보면 이제 밤에 움직이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고막이 어디냐면 등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천적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천적들을 얘네들은 그 시각이 밤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시각을 많이 확산 이제 시각도 말씀을 드릴 텐데 확산형이 아니라 집중형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 천적들이 공격이 오는 소리를 빨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등어리에 또 고막이 있는 그런 저 곤충종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저는 이게 아마도 그 제가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간 올게 되면서 1차 혁명이 얘네들이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혁명이 변태라는 그 과정을 좀 아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3차 혁명은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그 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각각의 구조구조에서 점점점점이 보이는데 요것들이 다 눈들이에요. 눈들이 보여져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의 인지 능력은 각각의 이런 상황들을 갖다 다 파악을 하고 머리에서 요거를 구조적으로 아 이거는 거미구나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인지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혁명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여기에도 눈이 있죠. 요 위에도 눈이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모든 기관들에서 상황을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렸을 때 잠자리가 있으면 잡으려고 살근살근 가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머리는 이쪽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얘네들은 이 겹눈의 형태는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눈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신문을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은 신문을 못 읽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그 겹눈으로 갔냐 그러면 모든 주위 환경에서 모든 어떤 움직임 아니면 모든 환경에서 어떠한 그 뭐 색깔 커다란 형태 뭐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인지를 해서요. 얘네들은 이제 공중에 날아서 먹이를 공중에서 잡아먹게 되는데 때로는 100km 이상을 날아가게 돼요. 100km 이상을 날아가게 되면서 공중에 있는 먹이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인지나 그 환경들을 다 인지를 하게 돼요. 그게 저는 겹눈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더듬이도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 무협이나 그 무술 영화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막 이제 싸우게 뭐 이렇게 막 그 서로 막 그 싸우게 되는데 아주 고수들은
눈을 감고 싸우게 되잖아요. 귀의 흐름을 인지한다고. 얘네들이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게 더듬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모든 형태나 움직임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겹눈의 형태로 얘네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겹눈의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시각,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의 영역이 한계가 존재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색깔의 영역이 그 자에서 자외선 형태 아니면 적외선의 형태까지 보여지는 형태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노란 꽃인데 밋밋한 노란 꽃이야 라고 하는데 곤충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가 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꽃이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가요? 먼저 하고 보면 꽃이 확 부각이 되지 않나요? 주변은 되도록이면 색깔을 보려고.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노란색인데요. 곤충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모르는 무늬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꽃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노란색의 꽃만 이렇게 고르게 됐는데 얘네들도 곤충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나비류나 벌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 시각이나 호흡이나 모든 감각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꽃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 시각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게요. 자기가 하고 필요 없는 그 주변의 환경들은 조금 색깔을 바꾸지 말고 누르고 정확하게 꽃이 어디 있는가는 명확하게 보이게요. 그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근데 또 요것들이 꽃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생기니까 벌들이 자 많이 오네.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나가대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세상이었으니까. 네, 과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곤충하고 식물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감각계를 보게 됐는데 요번에는 잠깐 시간을 좀 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이 곤충이 갖고 있는 초능력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인데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슬슬 좀 이제 눈꺼풀이 좀 내려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셔서 잠깐 좀 쉬었다가 네, 이제 요 그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